오토헤럴드 등호 김웅기 기자. 지난 8월 국내 시장에 출시된 현대자동차 5세대 완전 변경 산타페에서 엔진 관련 결함이 발견되어 첫 무상 수리가 실시된다. 신형 산타페가 국내 시장에 판매를 시작한 지 석 달 만이다. 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는 최근 신형 산타페 소유주를 대상으로 고객 통지문을 발송하고 첫 공식 무상 수리에 돌입했다. 이번 무상 수리 대상은 2023년 7월 21일에서 동년 10월 17일 사이 제작된 산타페 MX5 총 6,620대로 이들은 엔진 컨트롤 와이어링 외부 노이즈 유입으로 엔진 경고 등 점 등 및 가속 불량 가능성이 확인됐다. 이번 무상 수리 대상은 2023년 7월 21일에서 동년 10월 17일 사이 제작된 산타페 MX5 총 6,620대로 이들은 엔진 컨트롤 와이어링 외부 노이즈 유입으로 엔진 경고 등 점 등 및 가속 불량 가능성이 확인됐다. 현대자동차 직영 하이테크 센터 및 블루엔젤 직접 방문을 통해 이뤄지는 이번 무상 수리에는 약 55분이 소요되고 해당 부품 교환이 전액 무상으로 이뤄진다. 신형 산타페는 지난 8월 가솔린 2.5터보 550대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국내 고객 인도가 이뤄져 지난달까지 총 8,156대가 판매되고 1.6터보 하이브리드의 경우 지난달 고객 인도와 함께 4,669대가 판매됐다. 한편 지난 8월 산타페와 동일한 시기 출시된 기아 4세대 부분 변경 소렌토 MQ4P 소렌토 하이브리드 역시 스마트폰 무선 충전 시스템 최신 버전 소프트웨어 미반영에 따른 무상 수리가 실시된다.